중요한 내용과 해서 밑에 내용을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문제 있어. 문제 보니까 뭐 도서관 같은 거 무슨 방식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우리 군인 관서를 무슨 방식 하는 이런 가끔 이제 그런 책이 있던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사자가 일단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게 다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말 보지만 맨 위에 있는 말 가지고 모든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자 준공 나 있습니다. 빌더죠. 소유권이 넘어가지 기속되니까 트랜스퍼, 그다음 운영권을 가지고 수행된다. 운영권 온이지. 연결하면 BTO. 그죠? BTO. 자, 다시 13번에 3번입니까? 13번에 3번 갑니다. 자, 13번에 3번. 자, 쭉 보니까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라 있죠. 빌더.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운영 나 있죠. 이 뭡니까 결국은 오퍼레이터죠. 마지막 가서 소유권 이전 시킨다 트랜스퍼지. 그러니까 BOT 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할 게 이 말 아닙니까? 아 얘는 시험 나올 게 단독으로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문서 한 개 뜰 수도 있지. 주로 시험 나오면 대부분 다 지문서 한 개 뜨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문상 왜 그런가 하면 문항 우리 문제 40문제 맞추기다 보니까요 이걸 단독 내기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런 형태로 푼다는 것만 아시면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요. 자 어디 보신가 하면은 잠시만요. 우리 하나 좀 이 지난주에 했던 걸 좀 수정할게요. 수정보다도 한 개 더 뭐 있습니까? 보충할 게 있어요. 어딜 가는가 하면요. 자, 저기 있는 책의 1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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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에 대한 23조에 대한 내용이 있다죠. 23조. 투자 뭐요? 자문회사죠. 투자 자문의 23조. 자, 좀 정리해볼까요? 다시. 우리 자기 관리는 인가입니까? 등록입니까? 인가. 위탁 관리. 등록.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등록.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인가지. 그 다음에 투자 자문회사는요?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분하셔야 돼. 원칙은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는 곳은 당연히 뭐 있으면 그만큼 규제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인가상이야. 근데 회사의 실체가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이지. 얘들은 그만큼 가볍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등록상이거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투자자문에서는 워낙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이런 건 대부분 뭐 있으면 등록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2항 가볼게. 2항. 자, 2항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에요? 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것. 이 말은 시행령 가면, 뭐, 시행령 가면 뭐라 썼는가 하면 10억이 10억. 다시 할게. 그 법 좀 잘 해석하시라고. 5억 자본금이 5억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것에서 대통령령이 가면 뭐라 했는가 하면 10억 이상일 것을 나왔어. 이 말은 뭐 이제 투자 자본에서 뭐 있습니까? 몇 억? 시행령, 시행 따라가야 돼? 시행령 10억 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조문상에서 뭐 분명히 뒤에 단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5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 영에 따른다 했지 않습니까? 시행령 가보면 10억, 10억. 그래서 5억을 수정하지 말고 뒤에 10억 신호라고. 10억. 그 의미는 좀 정리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때 보시고. 자, 그거는 좀 같이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것은요. 145페이지 갑니다. 한국의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일단 한국의 부동산 금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건데, 맨 먼저 첫 번째, 젊은 계층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집 살 때 뭐 있습니까?
은행 돈 빌려 집을 사는 방식이 보금자리고, 그 반대 것보다 뭐 있습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마치 연금 형태로 저당 잡아서 매월, 매기마다 대출받는 형태가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시는데, 항상 비교할 때 있죠? 여기 볼래요? 우린 무조건 주택연금 쪽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금자리는요, 이게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보금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햇살론, 뭐 디딤돌 등등 엄청나면 어떤 대출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시험 내긴 쉽지 않다는 사실은. 그래서 주로 볼 건 여기 있는 주택연금을 보시는데, 이때 항상 비교할 건 무조건 이렇게 비교해서 답을 찾아야지 이 자체만, 연금만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 전제는 대출 시부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돈을 빌려줄 때 대출 시에 한 방에 다 빌려줍니까? 아니면 매월마다 분납해서 빌려줍니까? 보금자리 한 방에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얘는 일시불로 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갚을 때는 상환시는 일시불로 갚습니까? 아니면 매기마다 나누어 갚습니까? 그죠? 자, 매기마다, 예, 매기 상환입니다. 일시불 상환이 아니라. 근데 주택연금은 요건 뭐요? 빌려갈 때는 매월마다 일정한 금액씩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건 매기마다 뭐 있습니까? 빌려주는데, 갚을 때는 사망시와 동시에 뭐 있습니까? 요 정반대죠, 이거. 그죠? 이 정반대인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거기 있는 145페이지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죠, 이제 비교. 자, 일단, 예, 거기 있는 신청 자격과입니다. 자격. 정확한 말은 거기 있는 말 정확합니다. 예, 신청일 현재 민법상 뭐요? 성년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만?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요, 국민. 이내 안에서 뭐요? 성년 몇 세? 19세 이상인 자만 빌려갈 수 있다. 두 번째요. 대출 기간 보니까 대출 기간 몇 년?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대출 금리. 자, 금리가 보니까요. 얘가 무슨 금리죠? 고정 금리, 고정 금리. 자, 또한 가지 대상 주택.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뭐냐는 건데, 얘는 반드시 기본이 9억 뭐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9억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보상 주택이죠.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인 것을 한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대출액은 대출액은요 최대 얼마입니까? 5억까지 빌려갈 수 있다죠. 5억까지. 자, 그래 보시고 잠시. 현재 우리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고정금리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금리 있죠? 고정금리, 원금 균등, 또 원리금 균등, 또 오케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갔지만 중도에 뭐 돈을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중도 상환 시에, 중도 상환 시에 위약금이 부과될 것인가, 즉 수수료가 부과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수수료? 내야 되죠. 항상 우리 현재 시중에 보통 쓰고 있는 모든 대출은 위약금 붙습니다. 붙는데 기본 조건이 3년, 3년. 3년 이내 갚을 때 반드시 위약금 부과되는데, 거기 있는 굳이 뭐 있습니까? 위약금이 얼마든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위약금이 부과되어진다 이런 것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주의 있죠? 주의 보셔야 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보검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에 상환 방법이나 상환 기간, 만기를 지정 상환액 등 대출 조건의 변경을 불가능합니다. 저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아니, 어떨 때, 보세요. 어떨 땐 원금 균등했어. 가다가 원리금 균등 바꾼 이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얘가 10년짜리 30 늘지 못한다는 말 뜻이 이런 거 아시라고. 당연히 뭐 있으면 대출 금리도 당연히 조정 못하겠지.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면 다 지금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아시고요. 자, D장 가볼까, 이제. 자, D장 보니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자, 연금 잘 보셔야 돼, 이제. 차이점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분명히. 자, 첫 번째. 예, 동그라미 1번 거기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자, 정리합니다. 이 말입니다. 1번에 있는 내용이 자격인데, 여기 보세요. 자, 이때 있죠. 소유자가 한 명 있을 때 있지. 1인, 즉 남편만 소유자일 때, 부인만 소유자일 때입니다. 이럴 땐 반드시 뭐 소유자가 몇 세 이상. 근데 이게 부부 공동일 때, 그 표현을 잘 보세요. 부부 공동일 때는 몇 세 이상, 누가? 연장자, 연소자. 연장자가 몇 세 이상? 그 표현이 그겁니다. 그리고 1번에 그 표현을 잘 기억하시라고. 한 명의 단독의 소유가 있을 땐 소유자가 60세 이상인데, 우리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결국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부부 공동 소유 있을 땐 반드시 뭐 있습니까? 연장자가 60세 이상일 것. 자, 대출 기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대출 기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줄 수 있는 무슨 방식? 종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일정 기간까지만 뭐 있습니까? 빌려갈 수 있는 확정 기간 방식 두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주택연금 무슨 금리? 혼들면 안 돼. 변동. 자, 그런데 다시요. 자, 이때 보니까 대상주택은 종신형은 9억 이하인 건 맞는데,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도 뭐 있습니까? 포함된다. 근데 반대 거꾸로 확정기간 방식은 오직 뭐만? 주택법상 주택만 포함되지. 절대 노인복지주택은 포함됩니까? 안 된다. 요거 아시라고요. 자, 대출액은 공통점 둘 다 얼마? 5억이지. 자, 다시요. 여보세요. 얘도 돈을 빌려가다가 돈이 생기면 중간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갚는데 중도 상환 시 위약금 부과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게 보통 이제 공통돼 있는 특성인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잠시 보시면서 칠판 보시면서 비교하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 날 때 있죠. 요거 딱 물어놓고 뭐 있어. 여기 있는 시험 딱 낼 거니까. 그러니까 차이를 보니 공통점 여기 있고 차이점이 있죠. 이런 건 공통점이지, 그죠? 요 공통점이 단지 요것만 좀 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걸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을 좀 더 갑니다. 자, 그 외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연금과 관련되어 있는 기타 특징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보정료 내죠, 이거. 그죠? 초기 보정료 얼마? 1.5%. 그 다음에 연보정료 얼마? 0.75%죠. 그런데 잠시만요. 요 보정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지? 누구한테? 응?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 응?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금융공사한테 뭐 있습니까? 지급하지. 준다는 게 누가? 차입자가. 왜 줍니까? 그렇지, 그렇지?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주택연금 보증 업무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증료 들어갑니다. 자, 흐려보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연금 지급 정지 사유. 자, 거기 있을 겁니다. 147페이지 가볼까요? 연금 지급 정지 사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부부 모두가 사망했을 때, 이건 가벼운 거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 예가 뭔가 하면 화재등 때문에 집이 날아간 거야. 또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되면 결국은 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 1년 이상 뭐요? 미거주했을 때, 미거주.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자, 일단 그런 거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뭘 보는가 하면 다시 146페이지 갈로 6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에서 개념 자체 개념 종신은 평생 주는 겁니까? 일정 기간 동안 주는 거요? 평생이죠? 자, 확정기간은요? 일정인데 잠시 자 잠시 제가 빠져먹었네. 확정기간방식은 대출기간이 최소 몇 년? 최대 30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거기 설명해 보니까 종신도 종신 혼합이 있지. 그죠? 확정도 확정 기간 혼합이 있어. 그 혼합이란 말 뜻은 뭐냐 이 말입니다.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수신출입니다. 수신출을 뺀 나머지 가지고 뭐 있습니까? 나머지 가지고 기간 동안 나눠 주는 게 어디게 혼합. 그러니까 항상 종신과 종신혼합으로 물었을 때 무조건 수신출을 뺀 후에 수신출을 뭐 있습니까? 예, 낸 후에 있는 금액 나무 거기 이건 뭐 있다면 혼합이라는 말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 7번 갑니다. 자, 갈로 7번 보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사망 등이 되든지 확정결이 끝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제 돈을 돌려주겠다죠? 돌려주는데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돌려주는 방식은 집을 처분한 가격과 그 다음에 대출액 중에서 이게 중요한데 처분 가격이 더 크면 어쨌든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돈을 갖고 남는 거죠. 남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상속인한테 뭐 하죠? 예. 분배해 준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처분 가격보다도 빌려간 금액이 더 많으면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 못하고 그러면 잠시만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빌려줍니까? 아니면 시중은행, 금융기관이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빌려줬는데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처분 가격은 3억인데 빌려온 4억이란 말이야. 은행 1억 손해본 감이죠? 손해본 거에 대해서 누가 보전해주냐 묻는 거요. 자, 여기 보정료 있지? 이 보정료를 얘들 받았단 말이야. 이 돈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은행한테 뭐 있습니까? 은행한테 예, 보전해준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 틀이 대충 구분될 겁니다. 자, 이래 봤으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문제. 문제에서 보니까요. 예, 거기 있는. 자, 3번부터,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뭐, 그래, 6번까지가. 그죠? 6번까지인데. 자, 3번 갑니다. 3번은 기본적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자, 1번 같은 기본 개념 아셔야 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딱 나오면요. 당황하지 말고, 자, 기금 조성은 결국은 돈 빌려줄 목적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주택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택 형태 기준 얼마?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죠.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고려해서 돈을 빌려줄 목적이죠. 그러니까 기금 조성 목적이.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집을 살 수 있는 저 뭐 있습니까? 매수자한테 빌려줍니까? 아니면 집을 짓는 건설회사한테 빌려줍니까? 둘 다요. 근데 중요한 건 1번에 있는 내용 잘 보셔야 돼. 자, 같이 볼게요. 국민주택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주거 안정을 도모할 목적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 끊으세요. 집을 짓는 곳에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뭐 있어? 뒤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대지 조성 사업이요. 그러니까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빌려준다는 사실 아시라고. 나 같으면 이런 거 장난치겠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 개념 아시고요. 자, 2번. 2번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야 될 업무가 있죠? 일단 채권 발행하지. 그 채권 발행 전에 할 게 뭐 있어? 이 채권이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평가, 심사하고, 채권 발행하고, 채권 보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발행하고, 보유합니다. 또, 주택 자금 공급해주지 않는 은행한테.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신용보증 업무하지. 또, 지금 하고 있는 보세요. 요거 아닙니까? 주택연금 보증 업무도 하지만, 보금자리론 보증 업무는 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아셔야 된다. 그래서, 2번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을 평가 및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채권을 매입한다. 이 말은 채권을 보유하기도 하고 또 장기주택 금융 활성화에서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보니까 주택 보증이죠. 보증 업무지. 보증 업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분양 계약자죠. 계약적 안전한 입주를 위해서 보증하기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건설사업자가 원활한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보정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답은 4번 이유 알겠죠? 항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하인 주택 구입자란지 임차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기금을 대출 가능하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 1번과 4번을 합치면 나올 거예요. 1번과 3번 합치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건설회사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구입자 또는 임차자한테도 돈을 빌려주는구나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공공과 민간 따져보면요. 훨씬 더 이 금리가 싼 게 공공돼야 되겠지. 그죠? 또 훨씬 더 장기간 빌려주는 곳이 공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문제 4번.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1번 갑니다. 보증신청인은 몇 세? 자, 원칙은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2번 가보겠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또 확정기간 또는 확정기간 혼합이 있죠? 등이 있더라. 자,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보가 되는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죠. 뿐만 아니라 뭐 있습니까? 노인 복지주택 포함되는데 그런데 잠시만요.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 즉 실버주택은 포함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 여기 보세요. 연금 직업 정지사유 중 하나 뭐 있지? 1년 이상 미고장 거지. 아, 임대를 목적이면 내가 살 목적입니까? 임대 줄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겠다죠? 따라서 절대 뭐 있습니까? 임대형이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기억하시라고. 그건 이유가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년 이상 미거주 일단 연금이 직업 정리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말은 반드시 거기 있는 사례 뭐 있습니까? 살고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보증료는
최초 보정료 1.5%인데 보정 잔액은 0.75가 되어진다. 그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보니까 종신직업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한 때까지 지급되는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즉 돈 빌려간 금액이에요.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했습니다. 이럴 때 법적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 안 된다 묻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문제 5번에 잘 볼게. 1번과 3번과 4번 보시는데 특히 나 같으면 3번, 4번 장난치겠어. 무조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게 결국은 주택연금에 대한 개념 맞냐 묻는 문제가. 그죠? 자, 보니까 현재 뭐 있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생활 자금을 대출받는 거 연금 맞죠? 그런데 3번과 4번 보시는데, 자, 3번은 종신형 확정기간. 뭐가 있어, 거기에? 생존하는 동안이지. 그래서 이건 종신형 이 말 하시라고. 나 같은 이 말 대신 뭐 확정기간 형 쓰겠다, 문제를. 4번에 뭐가 있습니까? 일정기간 나 있지. 무슨 방식? 오케이. 확정기간형. 됐죠? 그 구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2번 갑니다. 몇 세?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 밑에 있는 5번. 이게 문제, 이 문제 사실 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5번 가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한 때는 주택연금 채권은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가 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좀 정리하셔야 돼. 항상 우리 연금을 신청할 때 1세대 뭐요? 1주택이지. 자, 갑이란 친구가 보니까요. 여기 주택. 자, 주택이 딱 한 개 있어. A란 주택이 있고 나머지 B와 C란 뭐가 있는가?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건 상가. 상가 있어. 어쨌든 주택 한 개지. 연금 신청 가능해. 그죠? 상가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연금을 신청해서 결국은 연금 받아먹고 있는데 이 사람 사망했을 때 보니까 요거 처분 가격이 5억입니다. 그래서 빌려간 금액도 보니까 이게 5억이 되어진대. 대출액도. 그럼 결국 은행들은 뭐 있으면 빌려간 금액과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불만 없잖아요, 분명히. 그 원칙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요 주택에 대해서만 결국은 항상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시 보니까요. 이런 상가 등등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이 양반이 보니까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세금이 현재 1억이 된다 할게. 뭐 천이다 1억 한 게 없습니다. 되었을 잘 알지만 모든 거에 대한 이 비용에서 가장 1순위 뭐에서 환급이 뭡니까? 최우선순 세금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팔자마자 바로 세금이 뭐 있으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이때 뭐 있습니까? 4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억 손해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1억 손해봤을 때 이때 뭐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경우 아닙니까? 이럴 때 뭐 구상권 청구 못 할 건데, 원칙은. 그럼 결국은 여기서 뭐 한국주택금에서 이걸 보전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생긴다, 이게. 목적은 뭔가 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 당의 주택 자체에서 어떤 문제 발생 아니지, 이거. 그죠? 다른 것도 그런 문제 발생 아닙니까? 이럴 땐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있죠?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현재 5번은 이 말입니다. 원칙은 반드시 대상 주택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뭐 있습니까?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다시요. 아니, 자, 이렇게 해보자고. 현재 이게 4억이야. 4억. 자, 현재 1억 손해본 거지. 근데 이때 보니 다시 보니 얘가 은행, 세금 내장 1억 다시 나와 있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은행들은 가져갈 순금이 얼마요? 3억까지 가지. 그죠? 1억은 세금 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만큼은 여기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 구상권 청구하고, 나머지 현재 1억 손실 본 거지, 이제. 1억 손실 본 건 누가 책임져야 돼? 한국주택금융사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 일단 그런 이제 기본 관념을 좀 알고 있으라고요. 자, 그러면 그래 봤으면요. 넘어갑니다. 뒷장에 가보니까요. 설명되어 진 게 6번. 6번 가보죠. 자, 6번에 1번 갑니다. 연금. 자, 연금 가입자는 주택 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는 뭐 중도 상환하지만 위약금 부과돼 안 되는 거지. 그런 객신입니다. 2번 보니까 주택법상 주택은 이 다 해당됩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 지급방식 그런 게 있다 보시고,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돈을 빌려주는 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까? 아니면 시중은행들입니까? 그 어떤 단계냐? 이거 거기 있는 4번 같은 단계. 제일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한테 있죠. 내가 현재 이만큼 보증 서겠다.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보증서를 먼저 발급합니다. 하면 거기에 한해서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그 보증서 금액만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대출 원리금이, 즉 돈 빌려간 금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법적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이런 꼭 공부하실 건 지금 하고 있는 주택연금 쪽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주 오래 보시면서. 예, 그 정도 봤으면 이제 우리 금융 끝났어요. 자, 강의 노트는요, 어디 가는가 하면, 아, 쭉 넘어가서 있죠. 예. 예, 156페이지 부동산 개발. 네, 요건 좀 쉬었다 할게요.